빠진 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넣은 국수는 군데군데 뭉쳐 있습니다. 보기보다는 어렵다는 달인의 기술. 자세히 보니 손목의 스냅을 최대한 이용해서 180도 돌리면서 면을 뿌려주고 있는데요. 면 삶는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달인의 철학이 담긴 기술입니다. 그래도 이 손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못생긴 손으로 다 했답니다. 옛날에 조금만 분식집부터 시작해서 배달하는 것까지 피자 가게 안 해본 거 없이 이 손으로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손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손님이 몰려드는 점심시간이 되자 주방은 더욱 바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양손으로 부채살 신공을 펼치며 국수를 삶는 달인. 한 채 오차도 없이 끓는 물 속으로 국수를 넣는데요. 양쪽으로 드세요? 바쁘니까 당연히 양쪽으로 들어가야죠.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빨리빨리 해야지.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껏 삶아낸 국수. 쫄깃한 면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헹굼 자금만이 남았습니다. 소쿠리 위에 면을 얹은 후에 차가운 물로 충분히 헹궈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면을 박박 씻어내는 달인. 리드미컬하고 절도 있는 모습으로 면을 주무르고 떨리고 아이고. 온몸에 힘을 사용해서 이렇게 헹구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이 정도로 씻어줘야 육수하고 비빔장하고 다 만나서 이렇게 비비면은 궁합이 맞아서 맛있어져요. 이렇게 전분빵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잘 익은 면발 그대로는 곧바로 벽에 던져보니 끈끈한 찰기에 딱 붙는 모습. 이 상태에서 달인의 힘찬 헹굼 작업이 진행되고 과연 이 몇 초간의 작업으로 국수의 찰기가 제대로 씻겨졌는지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다 씻은 다음에 던지면 탱탱한 면발은 이렇게 튕겨 나온다는 거. 먹초드세요, 사장님? 먹초드예요? 예. 얼마나? 많이. 육수랑 양님은 혼자 바쁘시라도 혼자 꼭 오셔서 하시거든요. 아무리 바쁘시라도 오시더라고. 너무 본받아야 되지. 우리 그래서 다 열심히 살잖아요. 억척스러움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달인표 국수를 만들었다는 사실. 잔치국수가 여러 군데서 먹어봤거든요. 진짜 끝내줘요. 각고의 노력과 더불어서 달인이 고집하는 또 하나의 요리법, 바로 시원한 육수를 내는 방법이라는데요. 큰 자루에 기본 재료들을 차례로 넣어주고. 잠깐만. 네. 아니 근데 이건 양파 껍질 아닌가요? 요거는 원래 그냥 버리는데. 이 다른 데는 원래 그냥 다 버리잖아요, 껍질 까서. 저희는 이거 일부러 고집해서 없으면 구해서라도 넣는데요. 손님들도 양파 껍질 안 넣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넣고 하니까 국물이 더 시원해졌다고. 양파 껍질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랍니다. 물론 여기에도 달인의 정성이 들어간다는데요.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바싹 말린 후에야 육수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는 사실. 이게 뽀송뽀송 말렸다가 예. 하루 전날에 또 다시 씻어서 물기 뺀 다음에 육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달인표 갈비국수. 전 과정을 오롯이 달인 혼자 해내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악발이 아니면 못하지. 그 소리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하신 분들은 다 그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위에서 그 말을 안 들으면 성공 못하지. 진짜 내 몸이 진짜 집에 가면은 녹초가 되더라도 딱 살아야 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무조건 그 대가는 꼭 오게 돼 있어요. 17년 동안 국수만을 위해서 살아온 김민숙 달인. 그 깊은 맛 변찮길 바라겠습니다. 바캉스의 계절 여름. 여성이라면 누구나 멋진 S라인 뽐내며 해변을 걷고 싶기 마련이죠. 이런 노출의 계절에 꼭 필요한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다이어트. 야식을 좋아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은 그녀의 체격을 엄청나게 만들었는데요. 잠만 자고 맨날 먹으면 자고 그랬어요. 가지고 막 아는 척 안 했어요. 아, 밖에서 하는 창피해가지고. 지금은 안지 360도 달라졌죠. 이 놀라운 사연의 주인공
과거 뚱뚱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데요. 아니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80